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나의 타고난 외모와 분위기는? 입니다. 오늘은 이성들이 보는 나의 모습, 동성들이 보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에게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까지 한번 카드를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번호 1, 2, 3, 4 대신에 4개의 이미지 카드를 준비했어요. 왼쪽부터 벚꽃, 그리고 오크나무, 세 번째는 레드 클로버, 네 번째는 유칼립투스예요. 그럼 4개의 카드 중에 느낌이 오는 이미지를 하나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1번 벚꽃 카드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요. 색깔에 비유하면 청량한 파란색이나 화이트의 느낌이 납니다. 특히 이분은 눈 쪽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요. 깊어 보이는 눈동자랑 반대로 맑고 똘망해 보이는 눈동자가 있는데 이분은 맑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남들이 봤을 때 할 일은 다 하고 당차 보이는 느낌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분을 보면 초가을에 쌀쌀한 날씨가 떠오른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청량한 느낌과 더불어서 쓸쓸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성들이 질문자님을 어떻게 볼까를 보면요. 역시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수수한 이미지 같으면서도 단아함이 풍겨져 나오는 이미지이고 근데 또 화려하게 꾸미면 그렇게 그 모습이 돋보이나 봐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말하는 걸 보면 조용조용하고 조근조근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성격이 마냥 순하진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게 딱 있고 내면이 강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성들이 봤을 때 질문자님은 어떤 시덥지 않은 농담 같은 건 잘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재밌는 성격을 가지신 분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조금 순수한 모습? 농담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느껴지는 분위기는요. 아침이슬 같은 느낌, 그리고 첫사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성들이 질문자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요. 역시 질문자님을 봤을 때 똑부러지고 내면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요. 질문자님의 기운도 좀 센 편이라서 어디 가서 사기당하거나 기싸움으로는 쉽게 지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가 풍겨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외모의 느낌은 우아하고 나른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힘이 없을 것 같고 피곤해 보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날카로운 느낌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둥글둥글한 느낌이 나고 시원하게 웃는 모습이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순딩이 같아서 때로는 또 귀여운 면도 보인다고 하네요. 그럼 이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보면요. 우선 머리 헤어 컬러는 어두운 쪽의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더 우아하고 분위기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상은요. 아우터는 트렌치코트나 롱코트 같은 분위기를 극대화시켜주는 치렁치렁해 보일 수 있는 다소 거추장스러워 보일 수 있는 아우터가 의외로 잘 어울리는 분이래요. 그리고 여자분들이시라면 긴 머리가 잘 어울리고 귀걸이는 드롭 형식의 좀 달랑달랑거리면서 길게 떨어지는 모양의 귀걸이가 좋다고 하네요.
남자분들도 역시 짧은 헤어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남자분, 여자분 둘 다 이마를 드러내는 게 관상학적으로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옷 색상은요. 이분들은 무채색도 괜찮기는 한데 가장 베스트는 화이트나 블루 같은 깨끗하고 맑은 계열의 색이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컬러와 따뜻한 컬러 중에서는 차가운 쪽의 색상을 매치하셨을 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이분들은 심플하게 입는 것보다는 뭘 자꾸 덧댈수록 어울리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극단적인 비유지만 꽃가지 스타일, 히피 스타일처럼 이것저것 좀 다 갖다가 입는 스타일 있잖아요. 레이어드도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모자도 괜찮고 머플러나 스카프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투머치한 스타일일지라도 이분이 입으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과감한 스타일 아주 괜찮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블라우스 같은 거 입잖아요. 그럴 때 포인트가 되는 좀 색다른 디자인 혹은 좀 사람들이 잘 안 입는 그런 색상의 블라우스를 입으셔도 굉장히 튀지 않고 잘 어울리실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깨끗해 보이는 블루 하늘색 계열의 상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요.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계절로 치면 초가을에 쌀쌀한 느낌이 들면서도 맑고 청초한 느낌이 든다. 눈동자는 굉장히 똘망똘망해 보이고 수수한 듯 하면서도 화려하게 꾸미는 게 의외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것저것 덧대 입을수록 그리고 머리 길이는 길수록 더 잘 어울리고 분위기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1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크나무 카드 해석 시작할게요. 우선 오크나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보자면요. 색깔에 비유하면 퍼플이나 바이올렛, 보라색처럼 차분하고 고혹적인 다크한 색상이 떠오릅니다. 또는 아주 열정적인 레드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눈썹이나 머리 모양에 따라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바뀌어서 아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다소 낯을 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알면 알수록 성격이 굉장히 묻어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친구 같기도 하고 농담도 재치 있게 받을 줄 알고 분위기도 잘 타고 편견도 딱히 없는 사람 같네요. 그래서 이분의 성격은 동물에 비유하면 토끼 같은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딜 가든 잘 적응하고 뭐든 잘 먹고 사랑받는 느낌입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 굉장히 러블리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성들이 보는 질문자님의 분위기는 의외로 능글맞고 뻔뻔한 면이 있대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유쾌하고 재밌는 성격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외적인 특징을 보더라도 이성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가진 것 같고 인기도 좀 많아 보이시고 뭔가 질문자님은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성격은 막상 말괄량이나 골목대장 같은 느낌이라서 주변에 좀 구설수가 많을 것 같다 혹은 주변에 이성들이 많이 있는 사람처럼 생겼대요. 그런데 또 꾸미고 왔을 때는 아주 다른 사람처럼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고혹적인 우아한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면을 가진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동성들이 보는 질문자님의 느낌은요? 역시 똑같이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 같고, 특히 질문자님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갖고 다니는 것들, 혹은 신발 같은 것들이 다 센스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또래에 비해서 질문자님의 스타일이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성숙해 보이는 이미지 혹은 어른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동성들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역시 웃는 인매가 굉장히 시원해서 보기 좋다라고 느끼고 있고, 성격을 봤을 때는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기 싫어하는 것 같고 매사에 좀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모습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자기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다정하고, 그리고 가끔은 애교를 보여주기도 하나 봐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보면요. 우선 머리 색상은, 헤어 색상은 브라운 계열의 색이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옷을 입으실 때는 스포티한 스타일, 운동복이나 청바지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이분들은 특히 굳이 노출하지 않으셔도 여성적인 매력 혹은 남성적인 매력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냥 다 가려져 있는 목폴라를 입으셔도 좋고, 그냥 브이넥 니트 같은 거 입어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분의 베스트 컬러는요, 블랙 그리고 레드 계열 컬러입니다. 특히 여름에 레드 원피스 입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여자분의 경우에는 머리를 좀 깔끔하게 싹 묶는 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시고요. 남자분의 경우에는 의외로 좀 공대생 스타일 있죠. 후드티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안경을 쓰더라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거라고 하네요. 이 카드를 뽑은 분들은 남녀 모두 둘 다 구두보다는 운동화가 더 잘 어울리시고, 중요한 자리에 나가실 때는 골드 액세서리를 하셨을 때 이분은 되게 고급스럽게 잘 소화하시는 분들이에요. 막 두꺼운 금목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방에 금장 장식이나 혹은 작은 귀걸이도 괜찮고요. 금장이 포인트가 되는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매치하시면 충분히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풍겨져 나올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뭔가 고혹적이고 다크한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성들이 봤을 때는 주변에 좀 이성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소문을 몰고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 사연 있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요. 동성들이 봤을 때는 질문자님의 스타일링이 굉장히 센스 있어 보이고 그리고 성숙해 보인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좀 깔끔하게 묶거나 세팅된 헤어스타일이 괜찮고, 노출을 굳이 많이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여성적인 매력, 남성적인 매력을 충분히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레드 클로버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보면요. 색으로 비유했을 때 외모는 싱그러운 그린 계열 초록색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위기 그리고 내면을 보면요. 길고양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집에서 관리를 잘 받은 애완용 고양이의 느낌이 아니고 가진 고생을 다 해본 작은 길고양이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뭔가 모르게 눈동자가 촉촉하고 사연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신비로워 보이는데요. 가끔 생각에 잠긴 모습이 차가워 보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느낌 혹은 인상이 강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에 가깝고,
남녀 모두 해당되는 얘긴데 외모로만 봤을 때는 좀 보호해주고 싶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이미지라고 하네요. 좀 낯도 좀 가리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성들이 보는 질문자님의 느낌을 보면요. 우선 이분은 특히 이성들이 봤을 때 얼굴보다는 몸의 강점이 더 많아 보이는 분인 것 같아요. 이성들이 봤을 때 외모보다 몸이 더 돋보이는 면이 있다고 해요. 남자분이시라면 어깨가 넓다든지 체격이 좋거나 여자분이시라면 뭔가 신체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얼굴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다소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주변에 흔히 있을 것 같은 스타일은 아니래요. 갖고 있는 이목구비가 흐린 편이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서구적인 느낌 그리고 동양적인 느낌을 모두 갖고 있는 신비로운 얼굴이라고 하네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직장인보다는 대학생이나 학생 같은 이미지로 보이는데 이게 질문자님이 어리게 하고 다닌다 혹은 뭐 철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랑은 완전 다르게 질문자님의 신체 조건들이 좀 괜찮은 편이라서 그런지 옷을 스타일리시하게 잘 입는 대학생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신비한 느낌과 함께 시크한 면도 약간 느껴지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럼 동성들이 보는 질문자님의 느낌을 보면요. 동성들이 봤을 때도 질문자님의 외모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해서 요즘 먹히는 얼굴이라고 해요. 정석 옛날 스타일의 미남 미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이목구비를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목구비가 야무진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당당해 보이는 인상을 준다고 해요. 그렇지만 날카롭게 생긴 건 아닌 것 같고요. 얼굴 선이 비교적 좀 분명하고 어떤 헤어스타일도 다 괜찮게 어울린다고 하네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길 고양이처럼 예민한 것 같으면서도 그 얼굴 안에 귀여운 면도 있고 싱그러운 면도 있고 야무진 면도 있는 얼굴이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교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동성들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평상시에는 표정의 변화가 크지 않고 감정이 좀 절제된 느낌이 든다고 해요. 이분을 보면 뭔가 시크한 모델 혹은 기자 같은 느낌이 떠오를 것 같네요. 그럼 이분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보면요. 이분은 사실 헤어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짧은 머리, 긴 머리, 커리는 머리 둘 다 괜찮습니다. 굳이 분위기 변화를 주고 싶으시다면 남자분, 여자분 모두 펌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세팅이 되어 있는 머리도 괜찮지만 그냥 좀 무심한 듯 내추럴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분이시라면 화장은 최대한 깔끔하게 혹은 입술이나 볼을 강조하는 메이크업도 괜찮고요. 남자분, 여자분 모두 가디건이나 후드집업 같은 것보다는 자켓 같은 게 더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에요. 의상은 좀 기본템 위주로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게 깔끔하게 입는 게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액세서리 같은 걸 하시더라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에게 어울리는 색상은요. 원색이나 파스텔 계열의 색상보다는 회색이나 블랙 같은 무채색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너무 꾸몄다, 오늘 신경 쓰고 왔다 이런 느낌보다는 깔끔하고 무난하고 내추럴하게 입되 그 중에 포인트 하나만 강조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네요.
정리해보자면 이분의 외모는 싱그럽고 초록색이 떠오르는 사람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사연이 있어 보이고 길고양이 같은 그런 신비롭고 좀 상처받은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들이 봤을 때 특히 신체적인 강점이 더 눈에 띄고요. 동성들이 봤을 때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얼굴, 귀여운 면도 있고 야무진 면도 있고 시크한 면도 있는 그렇지만 표정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칼립투스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보면요. 계절에 비유하면 겨울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영리한 지능이 높아 보이는 이미지예요. 예를 들어서 의학 드라마 보면 선남선녀 젊은 의사들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외모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목구비의 선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처럼 섬세한 느낌이 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눈썹이나 콧날 같은 그런 세세한 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흑백 연필로 스케치해 놓은 것 같은 외모를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조금 예민하고 날카로운 느낌도 있네요. 동물에 비유했을 때는요, 다람쥐나 토끼 같은 집에서 자라는 초식동물보다는 호랑이나 늑대 같은 육식동물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럼 이성들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질문자님이 의외로 과감하고 솔직한 면을 갖고 있는 것 같대요. 가끔은 적극적이기도 하고 막 못한다고 막 빼지도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있나 봐요. 그런데 외모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가벼운 느낌보다는 진중하고 지적인 이미지가 느껴진다고 하고 특히 네 개의 번호 중에 이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성적인 매력, 여성적인 매력, 남성적인 매력이 가장 높아 보이네요. 이성들이 봤을 때 굉장히 큰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왠지 질문자님이 노는 거 좋아하실 것 같고 뭔가 주변에 이성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성실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같고 여기저기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래요. 이성을 따지는 눈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동성들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면요. 질문자님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질문자님은 개성도 강하고 약간 자존심도 있어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인 유형인데요. 어릴 땐 몰랐던 매력이 성숙해지면서 극대화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신체 중에서는요, 특히 비율이 좀 괜찮아서 그 점이 돋보이는 게 있고 동성들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평소에는 좀 차분하고 조용한 편인 것 같은데 별 말 안 해도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되는 스타일인가 봐요. 뭔가 언니 같은 느낌? 남자로 치면 형 같은 느낌? 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속 한 구석에는 동경하는 마음도 보이네요. 내가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는 스타일이 있고 나랑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서 닮을래야 닮을 수가 없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분은 후자입니다. 질문자님만의 분위기가 있고 쉽게 따라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또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나오기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성들보다는 동성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분의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보면요.
이분들은 사실은 매일 입고 다닐 수는 없는 옷이지만 유니폼이나 제복을 입었을 때가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스타일을 보면 오피스 룩이나 정장 스타일, 셔츠 같은 것들이 있겠죠. 남자분, 여자분 모두 다른 액세서리는 다 안 하더라도 시계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옷을 입으실 때는 니트보다는 셔츠가 훨씬 괜찮고 남자분, 여자분 모두 짧은 헤어스타일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특히 여자분의 경우에 귀걸이나 액세서리를 하신다면 좀 과감한 귀걸이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좀 풍성한 쪽으로 너무 가라앉지 않게 해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합니다. 특히 남자분이시라면 장발은 절대 절대 피하시고요. 머리는 좀 깔끔하게 제때 잘 자르시는 게 좋아요. 헤어 제품으로 만지고 다니셔도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은 학생 스타일의 옷보다는 좀 세팅되어 있고 딱 떨어지는 셔츠나 오피스 룩 같은 스타일이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분들은 쓸쓸해 보이는 겨울 같은 분들이지만 때로는 지적인 이미지를 풍기기도 합니다. 눈썹이나 콧날 같은 세세한 선이 스케치해놓은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어쩐지 모르게 좀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동성들이 봤을 때 뭔가 따라가기가 힘든 스타일, 질문자님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닮고 싶어도 닮기가 어려운, 그러면서도 질문자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이 극대화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